5,000km에 달하는 중국 대륙을 밤낮 없이 달려가는 동안 휴게소에 들를 수 있는 기회는 하루에 단 한 번. 15분 주어지는 휴식 시간은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해미 엄마 분홍 씨와 함께 잠시 이동하는 사이 불과 50m 떨어진 저 너머에 중국 공안이 보인다. 북한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중국 공안은 분홍 씨 앞으로도 다가왔다. 해미 엄마 분홍 씨와 함께 잠시 이동하는 사이 불과 50m 떨어진 저 너머에 중국 공안이 보인다. 북한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중국 공안은 분홍 씨 앞으로도 다가왔다. 해미 엄마가 평소 배우던 중국어로 위기를 모면하자 우리에게도 신분증을 요구한다. 하마터면 북송될 수도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다. 모처럼 찾아온 짧은 휴식도 잠시. 사람들은 또다시 버스에 몸을 실었다. 같은 시각, 진혁이와 윤정이도 중국 남부 도시로 향하고 있었다. 어른도 버티기 힘든 기나긴 대장정을 아이들은 묵묵히 견디고 있다. 괜찮아? 진혁이에겐 이름도 생소했다는 나라, 한국.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북한의 겨울, 살얼음의 강을 건너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 지금 이들은 5,000km에 달하는 대륙을 가로질러 중국의 남부 도시로 향하고 있다. 버스에 몸을 싣고 달린 지 꼬박 4일 만에 도착한 중국의 한 남부 도시. 13명의 탈북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숨 돌릴 틈도 없었다.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진혁이와 윤정이도 13명의 탈북자와 합류했다. 우리가 중국에서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조심히 가세요.
우리는 중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제3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국에 가려면 모두 4개의 국경을 넘어야 한다. 그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